네, 안녕하세요. 나트님들. 많은 나트님들이 저희가 아이돌 분석하는 영상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레드벨벳 퍼스널 컬러 골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퍼스널 컬러 골격 분석 들어갑니다. 레드벨벳 이름 자체가 강렬하고 매혹적인 컬러 레드와 클래식하고 부드러운 벨벳, 이 레드와 벨벳이 만나서 그룹의 이미지를 만든 것 같은데요. 레드벨벳 멤버들 보면 아이린, 슬기, 예리, 웬디, 조이 다섯 명이죠. 다섯 명에 대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생 아이린, 비주얼 센터라고 하죠. 굉장히 예쁜 미모 갖고 계신데요. 예전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린의 퍼스널 컬러는요, 짙은 컬러, 쨍하고 맑은 컬러가 다 잘 어울리는 여름 주위에서도 브라이트 컬러. 물론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파스텔 컬러나 밝은 것도 어울리지만 블루처럼 쨍한 컬러가 찰떡으로 어울리고요. 아이린의 이 보라색 헤어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쿨톤 헤어가 찰떡으로 어울리는 아이린은 여름 쿨톤의 브라이트로 진단해봤습니다. 반면에 아이린의 이렇게 헤어가 브라운이라거나 메이크업이 브라운으로 들어갔을 때는 특유의 청순하고 밝은 느낌이 좀 없어지고요. 아이린은 웜톤보다는 쿨톤이 더 좋고요. 골격도 지난번에 많이 궁금해들 하셨는데요. 좁은 어깨와 둥근 어깨 보시면은 웨이브 골격인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숄더라던가 어깨를 드러내는 옷들을 많이 입고 있는데요. 잘 어울리죠. 다음은 레드벨벳에서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슬기예요. 슬기 같은 경우는 저는 퍼스널 컬러 겨울 딥으로 진단했는데요. 블랙의 시크한 컬러가 슬기의 도시적인 이미지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오렌지 컬러의 헤어를 했을 때는 얼굴이 많이 노래 보이는 거, 맑은 컬러도 특유의 시크함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오렌지 립스틱 보면은요, 입술만 따라놓는 느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웜톤의 컬러보다는 슬기도 쿨톤인데 겨울에 강하고 딥한 컬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슬기는 내추럴 골격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그 어깨에 살짝 건장함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레드벨벳만 집중으로 해서 슬기를 보다 보니까 내추럴보다는 단단한 근육감의 스트레이트 골격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슬기 같은 경우는 모선을 좀 많이 내준 드레스라던가 아예 어깨를 확 드러내는 탑 같은 걸 입으면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웨이브한테 어울리는 목선이 깊게 올라가거나 레이스나 얇은 폴리에스테르 소재 같은 걸 입으면 부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근육감이 단단한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춤을 잘 추는 게 아닐까 싶어요. 슬기와 아이린의 체형을 투샷으로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은데 아이린 같은 경우는 쇄골도 좀 있고 뭐 어깨는 좁고 굽은 편이고요. 슬기 같은 경우는 어깨에 쇄골이 일자로 있기 때문에 제가 내추럴 같다 말씀드렸는데 내추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 그리고 슬기가 목이 길지 않아서 살짝 답답한 면이 있어서 하주는 게 좋아서 스트레이트 골격을 진단했습니다. 슬기랑 아이린이랑 옷을 바꿔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슬기가 입은 웨이브 골격한테 어울린 A라인과 위에 레이스가 덧대어진 이런 원피스 같은 경우는 웨이브 골격인 아이린이 입으면 곡선적인 이미지와 화성적인 이미지 살려줄 수 있고요. 슬기 같은 경우는 테일러드 컬러에 커피 때는 이런 재킷 같은 걸 입으면 조금 더 슬림해 보이고 날씬해 보여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드벨벳의 세 번째 멤버 조이예요. 멤버들이 다 키가 크지 않더라고요.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많은데 조이는 167cm고 또 팔다리가 좀 긴 편이라서 날씬함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쨍한 컬러들, 핫핑크나 마젠타 컬러들, 블랙, 브라이트한 청록이나 퍼플 같은 경우도 너무 잘 소화하는 걸 봐서는 겨울에 브라이트 톤이라는 거 알 수 있으시고요. 헤어도 너무 밝은 컬러보다는 어두운 컬러가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조이 같은 경우 여름 쿨톤 핑크라던가 라벤더 컬러 입었을 때는 나쁘지는 않지만 힘이 빠진 느낌, 살짝 얼굴이 뜨는 느낌 보실 수 있으시고요. 따뜻한 웜톤의 메이크업을 하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거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조이는 쨍한 컬러를 입는 겨울 브라이트 톤을 입는 게 더 예쁘실 것 같고
있고요. 골격은 성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쇄골이 많이 발달해 있고 어느 정도의 단단함을 주는 내추럴 골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체를 보니까 살짝 스트레이트에 단단한 근육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상하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체에 중심을 맞춰서 하체를 스트레이트 핏으로 입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상의는 워낙 목도 길고 어깨도 예뻐서 의상에 부해를 받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V넥 같은 경우 입어도 깔끔하고 심플해 보입니다. 다음은 웬디예요. 웬디 같은 경우는 금발머리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금발머리 했을 때 굉장히 눈이 띄었었는데요. 멤버 중에서 제일 하얀 것 같아요. 피부가 하얗고 눈이 커서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북라이트 같은 경우는 짙은 메이크업보다는 청순한 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청순한 메이크업 잘 받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쿨톤의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니까 웬디의 그런 따뜻하고 귀여운 느낌이 좀 사라지죠. 베비감 있는 블랙 앤 화이트라던가 컬러는 웬디하고는 좀 상반된 이미지를 줘서 덜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광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요. 앞에 헤어를 뱅으로 자르면 광대가 부각돼 보이기 때문에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앞머리가 없거나 좀 시스루 뱅으로 옆으로 넘기시면 더 예쁠 것 같고요. 헤어가 너무 진해지면 덜 어울리는 거예요. 다음은 웬디의 골격입니다. 웬디 골격 어떤 골격인지 우리 라틴님은 이제 아시겠죠? 네, 좀 왜소한 어깨 보시면은 웨이브 골격인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목도 길고 가는 편이고요. 이런 홀더넷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블랙 컬러에 목선이 올라오는 시스루 블라우스도 체육덕으로 잘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신데 스트레이트 셔츠에 애매한 기장의 H라인 스커트 같은 경우는 웨이브의 그런 장점들을 보여주지 않고 하체가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 애매한 기장감이 하체를 조금 덜 예쁘게 보여줘서 아예 짧게 입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입지 이런 어지중간한 기장감은 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벨벳의 막내 예리의 퍼스널 컬러는요. 저는 가을에 스트롱으로 진단했습니다. 따뜻한 컬러인데 색감이 풍부한 그런 컬러들을 찰떡으로 소화하고 있고요. 라이트한 메이크업, 이렇게 쿨톤의 메이크업, 핑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얼굴이 제일 뜨고 부어 보이는 거 느끼실 수 있죠. 그 헤어도 너무 밝은 컬러보다는 짙은 컬러가 얼굴을 밝게 살려주고 이목구비도 더 크게 보여주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쿨톤의 립스틱을 했고요. 쿨톤의 옷을 입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떠보이는 거 보이시죠? 예리의 골격은 저희 스트레이트로 진단을 했는데 아직 젖살이 안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통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의를 너무 목선이 올라오거나 부하게 입는 것보다는 브이넥으로 많이 파주는 게 더 슬림해 보이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 A라인으로 하체 무게감을 주니까 슬림한 그런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렌치코트 비슷한 컬러를 입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허리 묶어주고 목의 단추가 위부터 올라오는 이런 코트와 V넥이 많이 내려오는 H라인 코트를 보면은 확실히 H라인 코트를 입었을 때 몸이 더 슬림한 것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레드벨벳 오일에 대한 퍼스널 컬러와 골격 진단했는데요.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가 사진상으로 한 진단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아이돌을 새롭게 알아가고 아이돌을 통해서 골격이나 퍼스널 컬러를 공부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배우나 아이돌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공유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